저는 항상 한 3, 4개 정도를 추천하는데, 야, 이런 제품은, 이건 알려야 된다. 주로 이제 저는 그런 쪽의 제품들을 좀 끄집어내서, 뭐제 주관적인 선호도가 들어가 있지만, 뭐 제가 소개하는 제품들은 이제 그런 쪽인데, 첫째는, 아, 이것도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거. 저는 이제 이렇게 뇌물 쪽 플랜지를 검색하다 보면, 헉헉 소리가 순간 나오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저희들은요, 고양이가 저 생선가게 그냥 못 지나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참새방앗간 고양이 노출나는 제품들이 생선가게. 너무 많죠. 그렇죠. 그 재미거든요. 이번 주에 보인 것 중에 프로악, 영국제 프로악의 90년대 말 제품이죠. 리스판스 1SC. 사실상 프로악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이죠. 통계는 모르지만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제일 유명한 제품이죠. 제일 엔트리이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긴 한데, 하여튼, 리스판 시리즈에서는 엔트리급이고, 리스판 시리즈 자체가 뭐 최고였으니까, 원래. 1SC는 이게 98년 제품인데, 참고로 제가 90년대 한 말부터, 중반부터 이 ATC라는 스피커를 워낙 좋아해서 버전별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스피커 쓰는 이유가, 이 미드베이스가 워낙에 이 막강한 그 에너지가, 대부분 그런 이유로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하죠. 그렇죠. 뒤에 후속 모델들이 쭉한 버전이 세네 개쯤 있는데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게 좀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뭐 특별히 불만이 없었는데 뭐 약간의 불만이 있긴 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대신할 만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우연히 이게 집에 들어오게 돼서 올려놨는데 스탠드에 그때부터 한또 6개월을 움직이질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ATC보다 뭐 득실이 있는데 ATC에서 약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더더 매력적인 낫기 부분도 때문에 있죠. 예. 이 1SC는 1S의 이제 그 자사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레디컬 리파인먼트라고 그래서 정말 이건 획기적으로 아주 대단하게 바꿔놨다 이걸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바꾼 제품인데 첫째는 이 스피커 자체가 우리가 아는 그 3/5 그보다 듣기가 조금 더긴 정도인데 대역이 40Hz 미만까지 내려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제가 시청하는 동안은 그 수치가 측정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뭐좀 약간 과장했을 수도 있고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40Hz 미만까지 내려가는 맞는 스피커예요. 굉장히 그 동작이 야 이건 다이나믹도 다이나믹인데 이런 소리가 들려 이 조그만 스피커에서 막 이런 그랬던 스피커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사이즈는 소형이에요. 아주 작죠. 사이즈는 소형인데 저음은 골리앗처럼 나오고요. 어마어마했어요. 사이즈 대비, 물론 사이즈 대비, 저음은 사이즈 대비 골리앗처럼 나오고, 중고음은 너무 예뻐요. 중고기 예쁘다는 거. 중고음이 너무 예쁘게 투명하고 나와가지고, 예쁘고. 뭐, 대부분의 음악 애호가들이 싫어하기 힘든 그런 음질을 내줬던 스피커죠. 맞아요. 그 이게 1S에서 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C로 크리스탈 버전으로 바꾸면서 우퍼가 바뀌었는데 모양이 이렇게 해서 안에 이거 페이지 플러그라죠. 황동으로 만든 요만한 뾰족한 페이지 플러그가 생겼고, 사실은 그 뒤에 유닛 자체의 그 뒤에 뭐, 카퍼 마그넷 시스템인가? 하여튼 그걸로 바꾸면서, 베이스가 엄청나게, 미드 베이스가 엄청나게 향상이 됐어요. 그 1S랑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대역이 많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 다이나믹스가 엄청나서, 이게 사이즈가 과연 이 정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야, 저에게 일단 감탄하는 그런 스피커였고요. 특이하게 그 이게 5인치 우퍼인데 크로스오버를 이 5인치 미드 베이스를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특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스피커예요. 저 능률은 86dB인가 그런데 5kHz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트위터는 보통 2.5에서 3kHz에서 일반적으로는 2, 자르는데 3이죠. 예. 그렇죠. 트위터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드 베이스가 우리가 아는 높은 중역 그다음에 낮은 고역을 거기까지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다이나믹스도 좋지만 거기까지를 다 내고서 고역은 그러면 되게 부담이 적어져서 그냥 이쁜 소리 그 위에 대역만 잘 소화하면 되거든요. 뭐 그런 소리를 내는 스피커였어요. 그 트위터가 그 19mm짜리 저 트위터거든요. 그러니까 1인치가 안 돼요. 0.75, 예. 0.75인치라고 돼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1인치가 안 되다 맞아요. 보니까 일부러 트위터가 감당할 수 있는 대역이 좀 좁아서 그런지, 그럴 수도 근데 있겠구나.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듣기로는 그런 실크돔 트위터에서 나오는 소리치고는 너무 청량하면서도 예쁜 소리가 나왔었어요. 예, 선명하고. 선명하면서도. 영국이 특이한 게, 뭐,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산인데, 영국산의 질감과 미국산의 하이엔드의 고역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평론가들이. 네. 제가 거의, 근데 그 내용에 거의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오디오 경력이 좀 있는 분들끼리
북쉘프 명기, 북쉘프 스피커 명기 10선 뭐 이렇게 하면은 꼭 들어가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있죠. 뭐 많이 있는데 꼭 들어가게 되는. 꼭 한 번씩은 상태가 좋은 중고가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무슨 고민도 없이 한 번씩 무조건 사서 써봐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만한 스피커죠. 맞아요. 집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스피커니까 바로 좀 알아보시고. 중고로 저렴하게 판매하느니 그냥 계속 써도 괜찮은. 대신할 제품이 뭐 없으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예, 예. 가격 혹시 알아보셨어요? 가격은 못 알아봤어요. 아. 이게 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비쌀 거예요. 200만 원이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상태가 좋으면 좀 더 비싸게 받아도 뭐 된다라고 봐요. 네. 네. 한 20년쯤 된 제품이니까. 아니 이거 뭐 그 이후에나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2000년 초반 중반까지 만든 제품. 10년 넘었다고 봐야죠. 네, 10년 좀 그러니까 넘은 제품들이라고. 루포는 잘 모르는데 트위터 상태가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깨끗했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트위터는 교체를 해도 됩니다. 트위터는 되고. 트위터가 좀 많이 상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좌우를 다 바꿔요. 트위터가 그게 스캔스픽 트위터인데 그건 바꿔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새로. 네. 그렇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이 아 이건 정말 돈 있으면 사고 싶은 윌슨 오디오의 소피아 3. 소피 윌슨 오디오. 아 이건 어디서 봤냐면 미국 하이엔드의 상징 상징과도 같은. 예. 그 어디서 봤냐면 우연히 훌레인지 왔다가 왔어요. 아, 예. 저는 저기서 봤는데. 저는 저기서 봤는데. 여기 저기. 정리정돈을 좀 해놨어야 되는 건데. 사진보다 먼저 눈에 번쩍해가지고. 그래서 본 스피커인데. 저게 사실은 윌슨 오디오 와트퍼피가 이제 뭐 5, 5.1, 그 다음에 6, 7, 8, 9 갈 때까지. 오히려 뒤로 가면서부터 이제 등치도 커지고 굉장히 와트퍼피가 이제 거의 윌슨 오디오의 모든 그 상징과도 같고.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이었을 때 이제 샤샤로 바뀐 거죠. 그렇죠. 샤샤로 바뀐 거죠. 이제 웨스턴 오디오 이제 여기 와트퍼피가 단종이 되고 샤샤로 갔는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진 게 소피아고 소피아도 3까지만 만들었는데 버전 3가 오히려 글쎄 국내에 더 안 들어와서 그런지 제일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1, 2는 와트퍼피랑 비교하자면 완성도가 3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랐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와트퍼피 가려져 있기도 했고 그 정도까지 신경을 못 썼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3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때만 하더라도 소피아? 소피아가 좋나? 뭐 소피아라는 스피커가 있었나?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 저기 뭐라 그래야 돼? 3는 워트퍼피랑 비교하자면 저 5나 6하고 비교하자면 어느 게 코가 낫다고 할 수 없는 등치만 써도 좀 다르고 투바디냐 원바디냐의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 정도씩이 나요? 공간에 네. 따라서는 네. 진짜 소피아 3가 더 나을 수도 있는 네. 소피아 3도 대역이 확인해 보니까 20Hz까지 내려가고 위는 25kHz 거의 한계치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 원바디가 사이즈가 하나 저기 사이즈가 워터파피보다 조금 작다는 정도지 퍼포먼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완성도가 높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샤샤하고도 같은 시기까지 이렇게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데 와트퍼피하고 샤샤는 8인치 더블이에요. 8인치 더블이고 소피아는 10인치 싱글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이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사이즈 자체는 와트퍼피나 샤샤가 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물론 이제 샤샤나 와트퍼피는 하이엔드 스피커의 상징이고 한 번씩 다 도전해 볼 만한 스피커인데 뭔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쵸. 이걸 어떻게 구동을 시키며 한국 가정에서 이 거대한 스피커를 해서 쏟아져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앰프 값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소피아 3가 오히려 나한테는 더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볼 수 있죠. 똑같은 티타늄 돔인데 그 와트퍼피를 왜 구사하기 어려웠었냐면 그 더블 우퍼를 잡아놓고 보면 고역이 약간 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칼제를 항상 쓰는데 뭐 디옥사이드 버전이든 티타늄 버전이든 그거를 잡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와트퍼피 쓰는 분들의 공통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공간이 좀 맞으면 다행인데 그 공간이 또 안 맞으면은 베이스도 사실 넘쳐나고 근데 소피아는 툭 던져놓으면 비교적 쉽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이미 뭐 그런 면에서 좀 더 뭐 소리의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글쎄, 와트퍼피보다 거의 축소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이즈하고 그 저 원바디로 축소돼 있다는 거 외에는
그리고 소피어 3만 해도요 충분히 커요. 아, 뭐 거실은 상당히 커요. 사이즈고. 예, 예. 실물을 보면은 그렇죠. 꽤 커요. 그러면 눈에 있다는 보였다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노란색이라는 거. 이게 그 흔치가 않아요. 저런 원색이 좀 약간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이. 실물을 보면 되게 이뻐요. 그럼요. 되게 이뻐요. 저게 이제 포르쉐 마감이죠, 그. 네. 그 분체 도장인데 옛날에 그러니까 색깔이 우리가 아는 그 칼라 코드표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거를 맞춰도 저게 원색이 이렇게 때문에. 쨍하게 이렇게 공산품의 제품이 색상에 원색이 이렇게 발색. 쨍하게 나와 있는 그런 제품 단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고 상징적으로 포르쉐 마감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죠. 실제로 포르쉐 뭐 그 도장을 쓴다고 하니까 빨간색, 노란색 막 이런 색들. 뭐 예. 그치 뭐 도장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예. 모른 채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차하고 똑같이 칠을 한 것 같아요. 뭐 코팅까지 한 것부터 해서 그래서 그 전 알렉시아의 그 오렌지색 그것도 정말 멋있었는데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봐도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 보는 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 저 노란색 너무 멋있는데 너무 예쁜데 가져가세요.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저도 실물을 보고 야 이거는 집에 들여다놓으면은 사모님들은 아, 그럼. 무조건 오케이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죠. 예, 만화님들께서는 그렇죠. 예. 가격이 이게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1,000만 원 살짝 넘는 살짝 넘지만 예. 뭐 잘 얘기해 보시면 아마 잘 해주실 거예요. 그것도.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0만 원 언더인 줄 아세요. 아, 언더까지는 예. 안 될. 예. 1,000만 원 언더로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1,000만 원 당연히 넘는데 상태가 또 깨끗하게. 외관 상태는 신품하고 그렇지. 별 차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아, 아주 눈에 번쩍 띄는 제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앰프를 보면 이거 그때 온 시점은 그때 네이모드 E7이 NAC27이랑 250DR 네. 소개할 때 지난 편에서 네. 네. 뭐 제품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날 소개를 다 못 드렸는데 오디오 리서치 V200 마크3 네. 오디오 리서치는 뭐 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최고가 진공관 앰프의 이것도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650으로 뭐 650의 거의 독보적인 브랜드죠. 그 오디오 리서치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저기 브랜드라서 레퍼런스 시리즈로 그냥 그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소리를 만들어 놓고 그다 조금씩 타협을 해서 이제 뭐 하위 모델들 워낙에 레퍼런스 시리즈는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봤을 때 레퍼런스 시리즈의 거의 음질에 접근한 브랜드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유일하게 레퍼런스를 앞에 띈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에 있던 클래식 시리즈, CL 시리즈가 있었고 그러면 한참 대가 끊겼다가 VT100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나타나서 예. 더 대단했어요. 아우 이거 꽤 됐네. 별 같은데 근데 이게 오디오리서치의 특이한 거의 유일한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동일한 제품을 버전 1, 2, 3까지 만든 게 그게 흔치 않아요. 프리앰프는 몇 번 있었어요. 인기가 좋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워낙에 잘 만들었고. 근데 특이한 거는 버전 2가 바뀌는 게 또 거의 다른 제품 소리가 확 바뀌었고, 2에서 또 3를 또 거의 2년, 3년 단위로. 네. 3는 2001년인가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소리가. 그래서 버전 1을 쓰던 사람이 2를, 그걸 팔고 2를 사고, 네. 2를 팔고 또 3를 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 프리단에 초단에 그 진공관 대신 JPEG을 써서 이제 노이즈 줄이려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JPEG을 쓴 그 2000년 초반에 벌써 그런 시도를 했었던 제품이고 AP 클래스인데도 그리고 원래 692 초단에 692라는 그 상국관을 쓰잖아요. 그거를 빼고 UH30을 썼어요. 근데 UH30은 요새도 많이 쓰지만 프리단에도 쓰고 초단 또 드라이브단이나 저 그 개인단으로 쓰는데 드라이브가 엄청나요. 이건 저 650, 이거 5국관을 이제 드라이브 할 때 쓰는 관인데, 전류 흐름이 거의 692에 뭐 몇 배가 된다고 해요. 몇 배라고 표현하는 정도는 하여튼 월등해서, 일단 드라이브나 그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버전 2랑 비교해도 그렇고, 원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진공관 앰프 치고, 굉장히 그 소리의 깊이감도 좋고, 파워도 좋은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제품이죠. 그렇습니다. 오디오 리서치의 파워들은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동하기 힘든 스피커들 그 다음에 이게 왜 스피커에서 심화리가 없을까 할 때 쓰는 앰프고요. 진공관 음색이면서도 힘이 굉장히 좋은 그렇죠. 네. 그리고 노이즈 이게 본인들이 표현을 해요. 내가 마크 레빈슨에 비하면 노이즈는 내가 그래 조금 타협을 해. 그
너희들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네, 네거티브 피드백은 내가 그런 건 인정하는데 우리가 마크에서 못 내는 힘이 나와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오디오 스위치에 저희 볼륨감이라든지 웅장함이라든지 중저음의 헤비한 느낌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 귀에도 안 들리는 그 디스토션을 그렇게까지 잡아야 돼 하는 게 이제 오디오 스위치의 전화이거든요. 사실 그 느끼기 어렵고 그 노이즈의 차이라는 거. 그래서 오디오 스위치의 팬들은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 2000년 초반에 만든 대표적인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대표적인 앰프로 VT100 마크 3가 있고 가격이 3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300. 예. 제가 알기로는 신품이 400만 원대였는데 이게 사실 중고관 앰프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신품이 400만 원대로 하고 중고가 지금 300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가격이 4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상태가 되게 좋은가 보다. 상태도 좋고 예. 놀라운 거는 그 원래 관이 이제 650C를 쓰는데 650C를 쓰는데 이 제품 맞죠? 네 그거요. 예. 근데 그거를 근데 이게 300이라고 하면은 별로 안 비싸 보이죠. 아 그럼요. 중고관 앰프는 300 주고 이런 제품 못 사요. TR은 가끔 글쎄 출력석들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좌우 또 페어 매칭이 안 되고 한쪽만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좀 위화감이 있거나 좀 불량인 경우가 있는데 중공관 F는 중공관만 갈면 되고 중공관만 갈면 되니까 중공관이 오히려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TR, 트랜지스터 TR보다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KT88인 것 같은데 6550. 아 650.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렇죠. 오디오 스위치는 650만 쓰니까. 근데 이, 제가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 2주 전에 원래 관은 원래 관대로 있고 다른 관을 또 서비스로 예, 일종의 서비스로 그것도 저 멀라드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좋은 관으로 끼워놨다 뭐 한 3, 40만 원 또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멀쩡한 멀쩡한 오리지널 관은 따로 있고 예. 그렇게 300이라니까 예.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품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브랜드 얘기를 좀 가끔씩 하지만 소개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맥킨토시예요. 네. 맥킨토시는 개인적으로 별로 설명도 필요 없는. 그렇죠. 어디 말하자면은. 네. 소리도 뭐 사실 들어본 분들도 많고, 근데 맥킨토시는 그 원래 고유의 특성, 절대 바뀌지 않는 고유의 특성이 쭉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그 소리는 여전히 그 소리일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지고 맥킨토시는 굉장히 좋아.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거의 상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맥킨토시의 뭐 최대 장점이라고 그러면 그 블루 메타라고 그러죠. 아이스 블루라고도 하고 이 맥킨토시 회장이 저 활주로 밤에 네. 이제 활주로 착륙하면서 본 푸른 빛을 그대로 썼다고 하는 네. 그 VU 메타 그 정말 이게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 최고의 디자인. 저도 뭐 오디오 선택하면서 디자인은 별로 안 따지는데 디자인 때문에라도 한번 집에 한 번쯤은 들여놔야 되지 않나 하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맥킨토시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거 저도 한 맥킨토시 제 돈 주고 산 건 두 번 정도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큰 불만에서 내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뭐 하여튼 다른 거를 들여오다 보니 이제 같은 가격을 주고 이제 돈을 메꿔야 돼서 이제 이렇게 했었지 네. 팔고 나면 참 허전한 게 맥킨토시였어요. 네. 근데 맥킨토시도 이제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맥킨토시 하면 역시 그 거기까지 필요할까 싶은 그 엄청난 파워 가드 세이프 가드라고 하는 그 뭐 하여튼 몇 가지 그것도 여러 개 있어요. 전원부터 해서 나중에 출력까지 각 그 단마다 다 보호 회로가 들어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 스스로도 진짜 한 뭐 조금 뻥을 섞으면 이제 100년을 써도 안 망가질 정도의 보기에도 진짜 그 흔히 말하는 빌드 퀄리티 단단해 보이고 빈틈없이 그냥 보이기도 하고 스피커 자체를 망가뜨리지 않는 해로 보호 회로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최고의 브랜드가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그 안전하다라는 맞아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위안 그렇습니다. 신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최고의 그렇죠. 브랜드의 상징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모니터를 한 뭐 센트리 모니터라서 이렇게 안에 모니터하는 네. 기능도 있고 스피커한테 과주 직류 같은 게 흘러나갈 것 같으면 지가 꺼져요. 거꾸로 뭐 앰프를 망가뜨릴 일 있으면 또 알아서 꺼지고 그 네. 안전성의 상징이고 또 어마어마한 출력 거기까지 필요할까 싶은 뭐 1000W까지 가 있는 2000W까지 만든 뭐 나오는 그런 앰프들이 있는 게 또 맥킨토시인데 큰 공간 미국 같은 큰 공간에 쓰라고 만든 앰프기도 하고 오래 쓰라고 하는 뭐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는 브랜드죠. 근데 맥킨토시가 단점이 있었어요. 그 아까 말한 오랜 그 전통 중에 진공관 때부터 써오던 그 출력 트랜스를 그 오토포머라고 부르는데 네.
솔리드 시대가 돼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아까 말한 그 보호 가드 여기도 있었고 그 출력 뭐 사실 저 트랜지스터가 뭐 출력 임피던스가 높긴 합니까 뭐 근데 그게 더 소리를 더 좋게 만든다는 그런 신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철학이나 방식은 계속 고수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오토포머라는 출력 트랜스를 계속 쓰다 보니 매킨토시는 솔리드 앰프도 뒤에 보면 2484옴 그 증원 앰프 안에 있는 그 바인딩 포트 선택이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하죠. 근데 그럼 그거로 인한 단점이 뭐냐면 그래도 출력 트랜스가 한번 끼니까 음색은 상당히 매력적인 게 있고 매킨토시 고유의 음색이 있는데 음의 순도가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좀 있었어요. 실제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 취향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게 이제 매킨토시 고유의 매력인데 맞습니다. 약간 이제 좀 약간 좀그 활달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리가 좀 그렇죠. 답답하다라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저 특정 브랜드로 얘기하자면 막 크레빈슨이나 클레 같은 브랜드들이 출연하면서 그렇죠. 예. 조금 대비가 됐어요. 예. 근데 매킨토시는 아 우리 그런 거 만드는 회사 아니야 하면서 여전히 자기들 스타일을 고집했기 저는 그게 때문에 맞다고 잘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 특히 지금 말한 그런 데 그런 브랜드 없는 그냥 저음을 쭉 깔아서 그냥 크루즈 미사일처럼 날라오는 그런 저음을 내는 앰프가 이제 그 매킨토시의 고유의 그 사운드인데 하여튼 그런 매킨토시도 2000년 초반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들었던 건데 그 MC3, 352, 그다음에 뭐402 402, 뭐, 예. 그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이제 뒤에 2자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사운드가 바뀌었어요. 그때 특징이 매킨토시는 이렇게 패널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패널 앞에 패널의 그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빔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정사각형이었거든요. 그거를 안쪽으로 살짝 깎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이제 차이를 둔 거죠. 디자인에서도. 그때부터 소리가 좋아졌어요. 어딜 만졌는지 힘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모르겠는데 뭐좀 그렇기도 약간 소리가 하고 두리뭉실한 것도 좀더다부지게 그렇습니다. 잡히는 것 같고, 그렇죠. 좀더 소리도 깔끔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2로 시작하거나 7로 시작하던 모델들에서 이 숫자 3개로 그냥 끝나는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매킨토시 사운드가 좀 바뀌었어요. 조금 투명해지고 뭐좀 빨라지고 여전히 그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은 출중하면서 그래서 352 같은 제품을 그 352가 제가 알기로는 그첫 제품이었는데 MC352가 매킨토시 최초로 그풀 밸런스로 만든 앰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풀 밸런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 밸런스 저기 입력 저 출력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 채널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 교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따로 나눠서 총 4개 신호가 들어와서 출력까지 쭉 이어지게. 그러니까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따로 증폭을 해서 나중에 합쳐지게 만드는 게 이제 풀 밸런스인데 그거의 첫 제품이 352였고 그렇게 풀 밸런스에 만든 그렇게 회로로 설계한 그 장점은 역시 어떤 투명감이나 소리의 순도 뭐 분리도라든지 그렇죠. 뭐 특히 예. 소음 아주 야금에서의 그 뭐라지 그 크로스오버 디스토션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좋아졌던 그 매킨토시 소리가 달라졌다고 했던 게 이제 거기서부터인데 그 352의 후속 모델이 이제 302라고 보시면 돼요. 352는 350W고 302는 이제 300W인 거죠. 네. 매킨토시는 좀 한계라면 아, 너무 출력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프리앰프도 또 매킨토시 사야 되나? 이런 게좀 있는데 그 왠지 다른 프리앰프하고는 좀안 맞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뭐좀이 있어요. 비주얼도 그렇고 그런데 네. 의외로 매킨토시 잘 쓰는 분 중에 하나 이건 뭐제 팁이긴 한데 마크 레빈슨 프리를 쓰는 네.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 이야기 방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공유를 하는 마크 얘기잖아요. 레빈슨 프리는 저도 소개할 건데 오이다가 매칭을 해도 다 아, 마크 레빈슨 느낌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팁이라면 팁이고 또 네. 아유 마크 저 매킨토시 프리 쓰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이럴 분 있겠지만 좀 컨셉이 좀 달라요. 매킨토시 고유의 사운드를 들으려면 매킨토시 프리 파워를 그냥 짝을 쓰시면 되고 나는 좀 매킨토시 파워만을 좀 이렇게 좀내 커스터마이징에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런 조합도 있다는 걸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이 혹시 예 가격은 이걸 또 가격 못 알아봤어요. 근데 직접 물어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가격은 직접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도 여담을 좀 하자면은 매킨토시가 최고의 오디오 브랜드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가격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정말 사이에서는 그랬죠.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가격이 별로 안 비싸다라는 게 뭐,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302만 하더라도 부피나 무게도 어마어마 꽤 크잖아요. 어마어마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45kg? 예, 무게도 엄청 나가고 부피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용을 꽤 많이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비싸요. 생각보다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에 비해서 그런 이제 오히려 하이엔드 브랜드 치고는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건 한번 사면 제가 보기에는 대를 물려 써도 되는 앰프예요. 대를 물려서 써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누구처럼 막 자주 바꿈질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제 아는 분 중에도 6200인가 그거를 제가 한 30년째 쓰는 분이 있는데 좋다고. 이거는 그냥 사서 그냥 바꿈질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면 전문으로 수리하는 집들도 많고요. 그렇죠. 망가뜨릴 일도 별로 없고. 예, 그리고 중고 거래도 굉장히 편하게 잘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브랜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쯤은 써볼 만한 브랜드 이건 맞죠. 조금 욕심을 내자면 야 이거를 그냥 자주 바꿔두는 브랜드는 딱 놔두고 이건 집에 붙박이로 하나 딱 놓고 싶은 네. 그런 스피커에 또 그런 앰프 네. 정말 좋습니다.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뭐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고 실내에서 즐기는 취미로 이제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새로 이렇게 오디오 하이엔드 시장에 하이엔드 오디오라는 취미에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 5년 미만 내에 이 하이엔드 오디오를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각종 포럼이나 오디오 관련 커뮤니티에서 왁자지껄한 제품들은 좀 인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잊혀진 근래에 들어가지고 좀 시장성이 좀 약하고 마케팅이 좀 덜 이루어지는 제품들은 좀 약간 평가제로 되고 그런 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시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마다 뭐 제품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뭐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저력이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거기에 이제 메인 엔지니어라든지 뭐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있는 한은 저력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시장이라는 오디오 브랜드라는 게 신제품이 안 나오다가 신제품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신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뭐 대표적인 예로 여기 보면은 패스 같은 경우도요. 왔다 패스 바로 팔렸다며 또. 패스 같은 브랜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지. 이게 이미지도 고도 별로 고도, 변한 게 없어요. 고도가 거의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뭐 회사죠. 무슨 뭐 저 뭐냐 대중가요 시장에 BTS가 나타나가지고 세계 시장을 흔들어가지고 제2의 비틀즈라고 하든 말든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신경 안 쓰고 등락이 없고 편하게 심지어는 맥킨토시도 한 번쯤은 음색이 중간에 바뀌기도 했는데 패스는 오히려 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네. 회사가 제품이 팔리고 조금씩 확장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인수합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어디를 흡수하기도 하고 어디에 흡수되기도 하도 주로 이제 흡수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럼 회사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패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크기 늘어나지 않고 거의 항상 처음에 그 소위 그 뭐지 게라지데이부터 해서 직원이 한 30명을 넘지 않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장이었던 분은 사장을 자기 친구한테 사장을 앉혀놓고 본인은 제작만 하고 DIY 하러 다니고 파파라고 부른대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리고 회사는 회사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향을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유행을 따르지 않고 유행의 영향을 안 받고 하던 대로 계속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최근에 취미생활에 유입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가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알려드려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좀 오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그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 맞아요? 그 브랜드 인기 좋은 브랜드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 남도 지방에서 자개 예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자개 네. 예술을 그래가지고 자개로 무형문화재 장롱 같은 것도 만들고 무슨 조그만한 뭐 저 선물함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진열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광고 같은 게 안 나온다고 해서 야, 그게 평가절하 될 제품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오디오 시장에도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나는 그렇게까지 여러 사람 앞에 내 제품 내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고 예. 이거 사고 싶고 이걸 아는 분들한테만 사도 충분하다. 뭐 오히려 선주문 받아서 예.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디오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려면은 당연히 중국에 공장 세워야 되고 그리고 기계로 찍어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상업적으로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마케팅도 많이 이루어지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제품 까가지고 다 사용기 같은 것도 돌리고 그런 제품은 유명한 브랜드고 그렇게 안 하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식으로 사실상 아까 패스 같은 경우에도 그 패스를 최종 검수하실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브랜드들은 오히려 소규모로 이렇게 선수 수가공으로 제작되는 브랜드들은 규모가 작으니까 좀 무시돼도 되는 브랜드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장단점이 네.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중고 제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맞아요. 10년, 20년 된 제품들을 추천을 많이 종종 하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소노스 파베르, 오디오 리서치, 프로악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아, 저 제품 진짜 인기 있는 제품 맞아? 저 제품 검증이 잘 돼 있는 좋은 제품 명기 맞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오히려 최근의 제품보다 훨씬 더 오디오 시장의 황금기에 출연해서 훨씬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검증이 끝난 제품들이라는 점. 혹시 최근에 그 브랜드를 갑자기 들어서 그런 걸 지금 주기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걱정하는 거라면 몇 가지 검색만 해봐도 아,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었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그런 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고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중고 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신품보다 얼마나 노화가 됐는지 제소리가 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이런 걸 보는 걸 좀 그런 거 파악하는 게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또 검색을 해보더라도요 네이버 같은 데서는 최근 기사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명기라고 할 만한 제품들인 건데 그런 거야 뭐 알아볼 수 있을 그런 것 점이 같아요.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충분히 그 정도 이렇게 그쵸. 숨겨져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원래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브랜드 완전 명기들 저희가 소개하고 추천하는 제품들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다양한 제품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제품들 재고가 남아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는 꼭 해당 업체에 전화로 문의를 꼭 좀 서두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가능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항상 봐야 돼요. 좋은 중고 매물은 손님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